시간이 몇 시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벌써 이렇게 세팅 다 해놓으셨다면서요? 그래. 너희들의 백패킹 입문을 위해서. 회장님 신났는데 오늘. 백패킹 가자고 노래를 부르더니 가서 신났어 지금. 백패킹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예. 와. 민호 대장님, 근데 이거 완전 뭐 좋은 거라면서요? 이거 300. 이거는? 진짜로? 이거 300. 진짜로? 아 이게 텐트야? 네, 텐트. 엄청 가볍네, 텐트 치고. 최고의 장비들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저 물통도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저거 제 거. 무거운 건 제가 책임집니다. 야~ 최대한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역시. 손 대장. 나고 되면 멤버들도 업고 가나요? 그럼 무슨 소리야?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을 가장 꾸준히 한 승훈이 형이 좀 진짜로 이런 게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진짜 준비했어? 부대장? 부대장이야. 벌써부터 부대장 하려고. 무게 다 비슷해요. 왜냐면 얘 다 무거워가지고 다른 거. 이 가방 앞으로 섭니다. 네. 백패킹의 기본은 가장 두꺼운 침낭부터 넣습니다. 가로로 넣는 게 좋거든요. 근데 쟤는 안 될 것 같긴 해. 됩니다. 풀어서 하면 됩니다. 승윤이 좋아. 승윤 센스 있어. 그래. 강승윤. 그다음 이제 텐트를 넣는데, 그러니까 테트리스 하듯이 최대한 공간이 없게 만드세요. 테이블은 이미 하나를 현거에 넣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넣었어요? 내 마음대로. 자, 의자 가방에 드세요. 네. 대장님. 네. 벌써 땀이 나는데요. 감사 표지 하나. 자,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책가방인데? 너무 가벼워. 책가방이라고? 바꿔봐, 나랑. 아니야. 자, 승윤아, 돌아봐. 난 체크해볼게. 체크해볼게 하면서 뭐 넣었잖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너 뭐 넣었는데? 아니야, 안 넣었어. 뒤에 지금 뭐 너 들어갔는데, 지금. 대장님 것도 한번 해보자. 진짜로? 아, 진짜. 대장님을 무시하지 마라. 야, 대장님께 한 두 배는 무거운 것 같아.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입문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0kg짜리 메고 처음이니까. 3시간 올랐어요. 와. 막 헤매느라 길을 몰라서. 이게 등산이 뭐랄까 인생의 축약판이라고 보면 돼요. 고생고생해서 올라가고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다가 오르막길도 있다가 너무 숨이터까지 차고 포기하고 싶을 때 딱 나에게 너무 멋진 대자연을 선물해줘요. 그런 걸 여러분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좀 솔직히 좀 두렵긴 합니다. 예, 저는 연일 엄청 새벽까지 계속 막 촬영 있어가지고 몸이 너무 아픕니다. 걱정이에요. 그래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까지 버텼는데 너? 승훈이가 업고 올라간대. 괜찮아. 아 역시. 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는 일단 저 따라오면 되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출발할까요? 자, 오케이. 송민호 탐사대! 갑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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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죠? 가봅시다. 다 벨트 맺죠, 뒤에? 네. 근데 뭐 오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추위. 아, 왜 걱정이야? 아니, 뭐 나이야 괜찮은데 스타들이니까 이제. 자기 입으로 다들 스타들이니까 그렇게. 꿀팁 있나요? 꿀팁이요? 꿀팁? 버티세요. 정신력이야. 플레이리스트가 너무 유진스. 죄다 유진스 노래만 나오네. 무슨 노래 들까? 아일랜드는 괜찮은데. 우리 건 되지. 우리 노래는 되잖아. 소스 앨범. 크로스. 문득 머릿속이 문득 머릿속이. 와, 나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추고 봐. 와. 나도 맞췄어. 우와, 너도 맞췄어? 대박. 난 정말 싫은 게 아닌데. 주저하게 될 때. 난 여기가 너무 좋아. 방금 이 아우트로 파트를 너무 좋아해서 나 하나 만든 거에 쌉이 이걸로 했어. 아 진짜? 이 느낌으로? 아니 이거 그냥 똑같이 캠핑 가서 영감 받아서. 대단한데? 완전 별 쏟아지는 그런 캠핑 느낌이거든.
좋은데? 예? 어, 되게 그 광활한 자연이 뭔가 느껴지는 느낌인데. 뭔가 좀 펜님 그려져? 약간 자연이 그려져. 아, 민호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진심이네, 캠핑. 진정성이 느껴진다고나 할까? 아, 근데 여기 확실히 좀 춥긴 하겠네, 산골이. 뭔가 냉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 도착! 문이다! 우리 사진 한번 찍자. 좋아. 마치 에베레스트 정복한 표정으로. 자,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송윤 원장대 출발! 근데 이거 벌칙이야, 우리? 자, 즐겁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 즐거워요. 아, 즐겁게 즐거워요. 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아온 치열한 삶, 앞으로 걸어갈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하게 내딛는다고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하나? 예. 예. 여러분, 네. 우리 동료 한 명이 잠시 떨어졌습니다. 우린 하나예요. 동료를 위해 기다려 줍시다. 자, 응원해 줍시다. 힘내, 승윤아. 힘내라, 승윤아. 힘내라. 이게 등산이 뭐랄까 인생의 축약판이라고. 솔솔 눈이옵니다. 아유, 그림 좋네. 하늘에서 눈이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산이 시작됩니다. 와, 이만큼 왔는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가면 돼요. 엄청 좋네. 나무 봐. 우리 정상까지 갈라 했는데 네. 눈 때문에 너무 미끄러워서. 네. 여기 스파트 조금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짐을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베이스 캠프? 예, 짐을 풀자. 다 고생했어요. 예, 예. 예. 정복. 아. 역시. 바로 텐트 치자. 오케이. 해지기 전에 쳐야 돼, 근데. 자, 일단 텐트 다 꺼내봐. 오케이. 스스로 어린이. 이게 2일주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뭐야? 이 팩 고정하는 거. 고정하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형. 으이구. 오케이, 끝. 당구 치세요? 아, 잠깐만. 됐어. 자, 내려놓으세요. 아, 됐어. 아, 내 거 해야지. 도와줘. 자, 여기 뭐 필요한 거 있어요? 형, 이거 반대로 해. 일부러 문을 쪽을 했어. 왜? 여기 열어놓고 누워있게. 아니, 카메라 여기서 찍는데?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대. 이승훈 전승훈이었으면 이렇게 할 거야? 촬영을 여기서 하는데 자기 혼자 숨어가지고 이거 빨리 돌려. 알았어. 무서운 거 무서워. 참 밝은 아이야. 뭐야, 이 최신 문물 소리는? 좋아. 어떠세요? 텐트까지 쳐봤는데. 재밌어요. 좋아. 아,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 좀 뚝딱뚝딱 좀 되는 것 같아, 이게. 근데 그게. 1인용이야, 그렇지. 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대장님이 뚝딱뚝딱 됐어. 배고프죠? 엄청 배고파. 배고파. 먹어야죠. 식사 전에 우리 또 여기 도장을 찍는 느낌으로 맥주 한 잔 어때요? 아, 좋지. 좋아요! 맥주 좋아요! 와. 아, 죽인다. 야. 자, 건배! 건배! 네! 야, 죽인다. 와. 아니, 봐봐, 여기 이 풍경 봐, 말이 안 되잖아. 나무들 이렇게 뻗은 거 봐. 아, 나무들 이렇게 쫙쫙 뻗은 거 너무 좋아.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가방에 뭐 하나씩 뭘 넣어주셨던데? 네, 그게 물 넣어가지고 발효돼서 먹는 그런 식사를 챙겨 다니는데 아까 그거 챙긴 거예요. 물을 보여? 아, 이거 승윤이가 가져온 물 붓는 거구나. 드디어. 자,
잠깐만 이거 종류가 다르네. 우리 가볍을 정하자. I am ground 동물 이름 대기. 나는 고라니. 나는 표범. 흰머리 독수리. 나는 병아리. 병아리 여덟. 병아리. 흰머리 독수리 일곱. 아니야 이거 맞아. 흰머리 두 번 나왔잖아요. 네. 다시 시작. 흰머리 독수리 일곱. 흰머리 독수리. 오케이. 고라니 일곱. 고라니. 표범 다섯. 표범. 일곱 개잖아. 여섯 개였어, 여섯 개. 표범. 흰머리 여덟. 흰머리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 다섯. 1등. 골라. 제육, 쇠고기, 짜장, 김치. 나는 제육. 오케이. 자, 이거. 저 3등. 끝난 이거. 김치는 먹기 싫었거든. 여기 뜯으면 발열팩하고 뭐가 있을 거야. 1번을 넣고 2번을 넣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 넣어. 참기름이랑 뭐 이런 걸. 아, 소스 같은 걸. 지금 다 넣는 거 맞아? 어, 지금 다 넣어. 하랭쿡. 넣어볼게요. 잠깐만요. 아, 안에 넣었어요, 물? 이 안에? 얘도 넣어야 돼, 얘도. 이 안에도 물 넣어야 돼. 형, 지금 발열체에 물 넣은 거야? 어. 아, 물 넣어, 거기다. 가운데 물 넣어. 가운데 물 넣어. 물 넣어. 여기 물 넣어. 여기를 밥에 물 넣으라고, 밥에. 여기 선물이 돼가지고 지금 뭐야, 지금. 왜 안 넣고 있어? 손이 안 보여. 아, 왜 안 넣고 있어? 손까지 따라야 된다. 손이 안 보여. 야, 뭐 미슐랭 걸 말해? 아, 됐어. 빼. 아, 좀 더. 손이 있어, 손이. 그만, 손까지 넣어야 돼. 야, 야, 끓는다. 다들하고. 왜 밖에 걸 다들하고. 오오, 대장님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어요? 이야. 대장님 참기름 넣고 비벼. 물 좀 많이 넣었나? 죽됐어? 죽됐는데. 이야, 잘 됐다. 또 여기서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지. 야. 자,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어? 맛있어. 몇 개 진짜 맛있어. 아. 자, 여러분. 네. 천천히 먹어. 왜냐면. 왜 메인 그게 있어? 아! 오, 라면 걸렸어? 오케이, 라면! 아, 민호 가방이 무거운 이유가 있었네. 어, 저게 저 한 20kg 가까이 된 이유가 있었어. 계속 나오네요. 여러분, 어떻게 민호 투어 만족해요? 아, 아 좋아요. 만족해요. 근데 먹으니까 따뜻하네, 속이. 따뜻해. 전혀 춥지가 않아. 수균이 체질이 맞나 보다. 오늘 출발하기 전만 해도 엄청 골골댔는데. 그러니까 오니까 좋은 공기에 있어서 그런가? 어, 와서 건강해졌네. 와서 건강해졌는데. 야, 수균아 백패킹 다니자 그러면. 종로 5가 가자. 가서 장비 좀 맞추게. 나는 발이 왜 이렇게 시리지 자꾸? 그래서 내가 멤버들을 위해 무게를 감소하고 이걸 갖고 왔지. 근데 난로야? 진짜로? 진짜로? 우리 발 시린 멤버를 위해. 와, 감동. 대박. 역시 송대장. 왜 저렇게까지 사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 야. 야, 따뜻하다. 어, 그래? 자, 발밑에 날아. 오, 땡큐, 땡큐. 나이스. 다 익었어. 나이스. 아유, 이거 다니다. 좋아. 아, 민호는 저 다 챙겨와가지고 저렇게 또 숟가락으로 면을 퍼먹는다. 와, 좋다. 아, 민호 그렇게 침으로 이렇게 닦아놓고 갖고 있다가 또 쓰고 자는 거야.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 되게 좋아. 근데 민호는 평소에 다니면 몇 명씩 다니는 거야? 혼자 갈 때도 있고 둘이 갈 때도 있고 셋이 갈 때도 있고. 야, 혼자 산에서 혼자 자고 온다고? 응. 무서울 것 같아. 나 원래 그런 거 안 무서웠거든? 동물 소리 들리고 밤 되니까 조금 무섭긴 하더라. 어. 그 산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쫙. 근데 다 어둠이야.
나 혼자 여행 가고 이런 거 되게 두려운데 나는. 민호가 막 혼자 막 백패킹도 간다 그랬을 때 그거 되게 대단해 보이긴 했어. 그래서 대단하지 근데 그거는. 그래서 뭘 배웠어? 지금까지 백패킹 해보면서. 자연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 이 대자연의 모래 알갱이라고 느껴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제 이렇게 밥 먹고 보통 오면 뭐 해요? 밥 먹고 술 먹고 자요. 아, 엄청난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이걸 즐기는. 나무 보고 멍 때리고 사색을 즐기고. 아, 좋다. 좋다. 자, 조용. ASMR, ASMR. 야. 자, 지금 드세요. 우와! 야, 드세요. 야, 이런 거 바로 손가락으로. 야, 육향이 미쳤는데? 야, 우리 감성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구나. 그치, 대박이지. 아, 이거는 진짜 행복직하다. 근데 나는 민호 없이 혼자는 안 올래. 같이 와야 돼. 민호가 다 해주면 몸만 올래. 같이 와야 돼. 에고. 저와 함께한 이 백패킹 여행 어땠어요? 아,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그 행복감에 나는 약간 200%를 느끼고 가는 것 같다. 아, 극찬. 자주 이끌어줄게. 좋아요. 민호가 뭔가 이렇게 원해서 다 같이 컨텐츠를 하는 게 처음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치. 또 민호가 이렇게 막 장비를 하나부터 10가지. 맞아. 우리 12개를 깜짝이었어. 캠핑을 하면서 본인도 굉장히 좀 안정을 많이 가지면서 본인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걸 찾았구나 이러면서 되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하고 캠핑이라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주고 참 민호에게 참 고맙다라는 느낌? 자, 송 대장님께 박수! 고마워 진짜로. 좋으니까 내가 했을 때 정말 좋으니까 이거를 나누는 걸 좋아해. 나누는 그러니까 게 정말 먼저 이렇게 해보고 멤버들한테 알려주고 권하고 멤버들이 좋아했을 때 거기에 또 행복감을 맞아. 되게 느끼는 맞아. 애야. 맞아. 야, 이렇게까지 좋아해줄 줄 몰랐네. 나도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이네요. 이렇게 성공적이어서. 그래도 잠만 좀 잘 버티면 돼요. 버텨야 돼. 이를 악물어라. 이제 자러 가볼까? 들어가 잘까 이제? 그래. 쉽시다 이제. 좋았어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아이고. 좋아. 가. 잘만 하네. 고생했어. 아니 근데 안 추워 별로. 여러분 오늘 즐거웠죠? 네. 네. 앞으로 저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네! 당연하죠! 네! 그렇다면 계속 불을 켜주세요. 이 대자연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저는 행복하네요. 좋은 밤이에요. 아이고 좋다. 아유. 저는 내일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오늘 애들이랑 잠을 같이 못 자겠어요. 예, 그게 좀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가지고 너무 좋고 고생했습니다. 우와. 현재 시각 아침 7시 35분이고요. 승인이가 텐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늦잠꾸러기 친구가 한 명 있네요. 일어나 있었어? 너무 잘 자는데?
이 캠핑 고수답게 딱 눈 뜨자마자 이 자연의 한복판에서 내가 어제 하루 동안 견뎠다는 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새벽에 솔직히 택시 불러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버텨냈습니다. 오늘 셋이서 한번 텐트도 마저 정리하고 이제 슬 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